안녕하세요.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해서 올까 말까 했는데 태풍이 오면서 비도 이제 내릴 거여서 혹시나 그 비를 맞고 상추모종들이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며칠 전에 주말 농장을 밭갈이 해두었던 곳에 상추를 심으러 왔습니다. 모종가게에 간단하게 들려서 상추를 한평 정도 한 크기에 심을 정도만 달라고 하니까 한 20개 정도의 상추를 모종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비록 20개 정도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가격이지만 그냥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고 얼른 상추만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렇게 모종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아직은 싱싱한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한 차례 비가 소나기처럼 한번 왔다 갔더니 흙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물을 주지 않고도 상추 모종을 잘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순식간에 상추 모종 20개 정도를 다 심었습니다. 여기 밭갈이 했던 곳을 다 심을 줄 알았더니 진짜 너무 촘촘하게 심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심고 아직 요만큼 공간이 남았어요. 해서 이 공간은 뭐좀 태풍 지나고 여유를 가지고 나서 그때 뭘 심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깻잎을 심고 싶은데 깻잎이 들깨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옆을 보면은 봄에 심었던 깻잎들은 다 이렇게 잘 자라서 이제 조만간 시들 것 같아서 가을에도 먹으려면은 지금 심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결정은 못한 상태예요. 오늘은 날이 더워서 사실 여기 올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잠깐 들렀는데요. 그래도 10분 넘으면 안될것 같아서 정말 거의 10분 만에 요 텃밭 작업을 끝내고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태풍 바로 북상하기 전이라고 하는데 낮에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하늘이 맑아요. 하지만 이제 올라온다니까 우리 다들 태풍 대비 잘 하시고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